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은 이 창세기가 열려져야 됩니다. 창세기가 이렇게 닫혀 있으면은 성경 전체를 봐도 닫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라는 말 뜻이 창조하는데 이 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이 창세기 가운데 담고 있는데 우리가 새벽 시간이나 낮 시간에는 창세기를 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26절에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럽니다. 우리라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녔으면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 이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이 세 분이 같이 언혼을 낳아서 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이 세 분이 사랑은 우리가 주는 거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가 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는 주 기도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지만 정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그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거기 기도하는 마지막 핵심을 보면 뭐라 그러냐?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건 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두세 사람만 모여서도 하나가 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수백만, 수천만이 모여도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져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 구약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은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돕는 분으로 나타나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셋 분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둘은 천사였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로 그렇게 재앙을 범하였는지 그들이 조사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함부로는 누구셨냐면은 예수님이셨어요. 육신으로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구약에도 예수님이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세요. 다니엘서 보면은 이 사드락과 메사락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신상에 불못에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기름못을 일곱 배나 뜨겁게 해서 이 세 명을 불못에 집어 던지잖아요. 던지던 자들이 다 죽었는데, 근데 세 명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위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들이 왕이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역들을 하는 것을 봐요. 모세가 그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70명의 지도자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0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언도 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모세를 도와서 그 사역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왕들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70명을 세웠을 때 68명은 이 회막 가운데 나와서 예언을 했는데 두 사람은 오지 않고 자기 장막에서 예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를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걸 듣고는 모세 선생님 그 두 명은 그마소서.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 나는 이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길 원하노라. 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대신해 사역할 수 있는 이 모세가 했던 그 예언이 말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서 모든 자들이 예언하게 되고 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그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나 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가르사되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또 돕는 분으로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돕는 분으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도 이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몸이 변하고 옷이 변하고 그럴 때 성령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셨죠. 구름으로. 그 구름이 그 옷을 덮고 있더라. 그런데 이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났을 때 그들과 이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당할 일과 그걸 언어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 원했던 구약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없는 소리를 하잖아, 그죠? 주여, 여기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이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때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그곳에.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런 것처럼 예수님 이 복음서의 주체가 되지만 성령님과 또 하나님 아버지는 돕는 분으로 나타나지. 그런데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곳곳에 돕는 분으로 나타나세요. 사도행전 9장에 가다가 이 바울이 다메섹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부터 보면은 성령이 가르사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이 지시를 해서 이들이 움직이게 돼요.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르사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보면은 마지막에 꼭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 성령님은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갈 때 제자들이 근심을 했어요. 왜 옆에서 예수님이 도와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신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 성령이 너에게 오면 내가 한 일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은 성령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님이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면 좋겠죠. 예수님이 내 옆에 와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요. 물론 이기적으로 내 혼자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내 옆에 와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여기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제가 섬기는 온누리 초대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서울에도 있을 수 없고 미국에도 있을 수 없고 이 안디옥 교회 여기만 있어요. 여러분하고만 다니면 여러분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 사마리아에 있을 수 없어요. 사마리아에 있으면 갈릴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동시에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곳에 온누리 초대교회 서울에 미국에 예루살렘에 동시에 예수님이 있을 참 성령님은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에요. 아멘. 그때 당시 예수님의 사역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려고 얼마나 모여들고 또 그런데 어떤 사람 와서 삭개오 같이 키가 작고 이러니까 예수님 안 만나고 싶은데 볼 수도 없어, 그죠? 그래서 복나무 위로 돌무화과 나무인데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능력과 근시와 기름 부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 성령님이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좀 놀랄 이야기라면 좀 놀래야 되는데 별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
자, 우리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어요? 이 육신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러면 짐승은 혼과 육으로만 창조되어 있어요. 이 지정어라고 하는 이 부분은 혼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기르는 강아지도 상당히 지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들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데 기분 좋으면 그저 꼬리도 흔들고 막 자기 그 이 감정적인 걸 표현을 해요. 소도요, 자기 새끼를 팔면은 눈물을 뚝뚝 흐르고 울어요. 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은 가수원을 하다 보니까 이 영양개를 키웠는데요. 이 개가 얼마나 사냥을 잘하는지요. 한 마리는 앞에서 노루가 가는 길목을 지키고요. 한 마리는 뒤에서 쫓는 거예요. 어디로 노루가 갈지 앞에 가서 딱 지키고 있어요. 이 지적인 걸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가다가 노루를 더 이제 자기가 잡을 수 없다는 걸 알면요. 의지를 꺾어요. 의지를 가지고 따라가다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이 동물도 지정어라는 것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게 뭐냐? 영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요, 동물은 죽으면 지옥에 안 가요. 천국도 안 가요. 이놈들은 그래서 죽으면 거의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분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다른가? 아까 지정이는 혼에 속한 거라 그랬잖아요. 영은요, 이 동물은요, 이런 게 창조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앉는 의자라든지 이런 마이크라든지 이런 강대상이라든지 뭐 이걸 창조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그러더니, 목사님, 여우도 굴을 창조해요. 그거는 창조했다 소리를 안 하고 만들어요. 그래. 이 사람만, 근데요, 천년 전에 여우굴이나 지금 여우굴에 똑같아요. 까치도요, 집을 지어요. 우리만 사람만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천년 전에 까치집이나 지금 까치집이나 똑같아요. 그들은 그걸 창조를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도 준 거예요. 그걸 창조하는 능력이라서 사람은요, 놀랍게 창조해요. 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사람 집이나 지금 사람 집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런데요, 놀란 사람은 죽은 것만 창조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은 창조를 못해요. 살아있는 것은요, 자, 우리가 엄청난 과학이 발전했잖아, 그죠? 달나라를 갔다 오잖아, 그죠? 진짜 엄청난 큰 새 덩어리가 하늘 날아다니잖아, 그죠? 만약에 조선시대 때 그런 새가 하늘 날아다닌다 그랬으면요, 우리 다 감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자 컴퓨터 다 동원시켜도요, 여러분, 살아있는 머리카락 하나를 못 만들어요.
살아있는 꽃잎알이 하나를 못 만들어요. 죽어있는 것은 만들 수 있지만은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에 100년 뒤에 이제 사람도 복제를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잖아, 그죠? 못 만들게 해서 그렇지요. 송아지 복제해가지고 다 만들.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거를. 그래서 100년 뒤에 과학자 100명하고 하나님하고 누가 사람을 먼저 창조하는지 내기를 했대요. 아니, 실제로 했다는 건데, 그 책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흙을 한 줌을 탁 지어가지고 창조를 하려고, 다른 거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사람은 흙을 다 한 줌을 지으니까 과학자들도 사람을 만들려고 흙을 한 줌을 탁 지으니까 하나님이 잠깐 내가 만들어 놓은 흙 말고 네가 만들어 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복제를 할 수 없어요.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귀의 세포라든지 우리 몸에 어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포를 가지고 가서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이 천지를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근본적인 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것은, 옆 사람 한 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쳐다보세요. 잘생겼죠? 이 하나님이 걸작품이라 그래서, 그죠?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쳐다봤던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실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실체는 그 안에 들어있는 영이 그 사람의 실체고, 여러분이 조금 전에 쳐다봤던 것은 그 사람의 껍데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자꾸 이 껍데기 이걸 보고요, 자기인 줄 알아요. 이거는 껍데기고요, 진짜는 요 안에 들어있는 영이에요. 이 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이 몸 있잖아요, 육은요, 영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집이에요. 영이 떠나버리고 나면요, 3일 안 돼서 썩어서 장례식에 가서 불태워가지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진짜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면요, 자꾸 육에 투자해요. 여기 얼마나 갖다 바르는지요, 이 얼마나 이 육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지요. 이 하나님의 이 영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고 그러지 못하면 창세기 6장에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영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그는 이미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죽었다고 말해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아침에 여기 나온 이유가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걸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그 육이 자기인 줄 알고 그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 그러세요. 절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영이 하나님과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또 그들은 아버지도 아니에요, 자기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 이 마귀를 쫓아서 그들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그 마귀를 쫓아 산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과 그들이 교제해요. 그죠? 그리고 그 마귀가 멸망당할 때 그도 따라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데이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를 이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내 실체인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은 그러면 금방, 자 여러분 육을 위해서 좋은 거 먹잖아, 그죠? 요즘 뭐 TV 본, 저는 TV 거의 보질 않는데 지나가면서 한 번씩 보면 이게 다 우리가 그 절반이 먹방이에요, 먹방. 그래가지고 사람들이요 맛집 찾아다닌다고. 아유 언제 조목사 그리 고생하는데 한번 이리 나와봐 그래.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 차를 탔어요. 또 선배고 나와보라 그러는데 안, 탔는데 어디 간다 소리도 안 하고 부산서 막 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려. 그럼 목사님 어디 가요? 따라와봐. 어디 가시는데? 여수 간다는 거예요. 그래, 그 왜요? 그러니까 그 간장게장 그거 맛있는 집에 있는데 그거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와, 내 진짜 선배 마이면 입에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바쁜데 그까지 한 2시간 반 이렇게 넘게 가가지고 간장게장 그거 먹고 또 2시간 반 돌아올라 그러니까 오전에 시간 다 갔다 오는 시간만 5시간 그 뭐 보니까 7시간 돼버린데 제가 다시는 그 목사님 안 만나고 싶더라. 그래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 먹방 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모여가지고 어디 맛있다 그러면 그거 먹으러 가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예, 우리를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육도 먹어야 돼,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하루 세 끼를 챙겨 먹잖아, 그죠? 육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거 먹잖아, 그죠? 그런데요, 그러면 영도 먹여줘야 돼, 안 먹여줘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요, 영 굶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만 굶겨놔 보십시오, 그죠? 요번에 우리 부산에서 오자 그러니까 너무너무 요번에는 기뻐하더라고요. 아니, 저번에 6월, 8월, 10월 달에 금식해가지고 와서 먹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식사를 준다 그러니까요. 그죠? 우리 육도 먹을 걸 줘야 돼요. 일주일씩, 10일씩 굶겨놓으면요, 힘 못 써요. 근데 사람들이 영은 왜 그렇게 굶겨놓느냐는 거예요. 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영을 굶겨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어떻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여라 그랬어요. 아멘. 묵상한다 그 말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런 거예요. 소는 위가 네 개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소는 낮에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 위에 세 개에 채워요. 그래가지고 밤에 보면 여러분 이제 시골에 산 사람들은 소가 밤새도록 뭘 먹어, 그죠? 아니 그런, 저도 지식이 없을 때는 저놈들 밤에 먹을 걸 준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이제 저는 사랑채 있으니까 그 사랑채 옆에 소 마구가 있잖아, 그죠? 그 소들이 몇 마리 있으니까 밤새도록 뭘 먹어요. 그럼 뭘,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위가 네 개 있어서 세 군데 채워가지고요, 밤에 요걸 하나 끌어올려가지고 씹어가지고 또 그 다음 위에 엮고 또 그 다음 끌어올려가 씹어갖고 그 다음 위에 넣고 그래요. 그들이 밤새도록 그 끌어올려가지고 씹는 것을 묵상이라 그래요. 대세김질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들었던 말씀을요, 여러분이 가서 그 집을 내 가지고 계속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걸 계속 되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나 이걸요 구시렁구시렁구시렁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왜 그러면 소리를 내가지고 큰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지 않았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큰 소리로 읊조리면요 옆에 사람들이 이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워해요. 귀찮아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 제가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 날선 어떤 것보다 이리하여 영과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는지 그러면 여러분이 듣기 좋아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대답이 뭐야? 쉬. 도저히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요. 영은. 그러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어떻게 하냐면요. 눈으로 그냥 보는 것도 그러지만 이걸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은 이 그 말을 하면서 누가 들어요?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고 은혜를 주세요.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저는 이 말씀만 전하라 그러면 나 다 죽어가다가도요, 막 펄펄 살아나요. 어제도 제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 한 12시나 돼서 우리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 오늘 말씀 전한다고 얼마나 힘들어. 지금 죽겠지. 아니,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게 해줘서 얼마나 좋아요. 물론 내 육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막 햇바늘도 돋고 또 어제 계속 말하고 막 기도해 주다 보니까 전신으로 그러다 보니까 내 육은 어떠나게.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아이 장로님이 탁구를 치면서 목사님이 다른 그 채를 저한테 아 제가 한 십몇 년 탁구를 안 쳤거든요. 칠 시간도 없고 아니 그래 어제 아니 또 치니까 이게 승부욕이 발달해가지고 이게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몸 원래 탁구를 치려 몸을 좀 풀고 이렇게 몸에 힘을 빼고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뻣뻣하게 있다가 치는데 제가 조금 또 장로님이 보통 치는 게 아니에요. 저 구석으로 또 제가 못 받을 때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치고 싶어갖고 그 힘을 주고 가서 치다. 아이고, 이 무리를 한 것 같은 거요. 아침에 뭐 허리가 평소 때 안 그러는데 제가. 그리고 어제 이제 또 한 분 한 분들 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요즘은 가면 부흥회 하면요. 기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9시나 되면은 또 길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요, 적당히 하고, 기도합시다. 한 5분쯤 기도하고, 그냥, 뒤로 그냥 가버려. 저희들에게 처음에 이, 5년 전에 우리가 기도하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부흥회를 다시 하라 그랬어요. 첫 부흥회를 우리 친구 교회에서 하는데요. 진짜 사람들이 몰려들고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30년 전에 부흥회 하던 맛이 난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부흥회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정말로 그랬어요. 너무 잘 사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때는 어려웠어요. 그랬어요. 정말로 육이 어려워지니까 영이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전에 한국 성도들이 마음에는 갈급함들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 제가 이번에 물은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요즘은 왜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죠? 그런데 30년 전에 성령이나 지금 성령이나 똑같으세요. 그런데 왜 역사가 적죠? 너희들이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적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진짜 어려워지면요, 이 쫙 갈급함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꼭 어려워져야 갈급해지겠어요? 그 바보예요, 그죠? 안 어려워져서 갈급해지면 뭐 하나님이 어렵게 할 이유가 없어, 그죠? 그러면 내가 어렵지 않는데도 어떻게 갈급함이 생길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저 북한에 지금 어려움,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이번 11월 달만 해도 한 15일 정도 금식을 우리 리더들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한 번 앞에 우리가 9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또 이 나라가 어려워져서 우리가 비상금식을 선포하고 한 6일인가 또 더 했어요. 우리 박영호 목사님한테 얼마나 우리 리더들이 감사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금식을 좀 더 하려고 그랬는데요, 목사님이 이 부엉이를 이걸 하자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강화문에 계속 우리 올라갔는데 강화문에 올라가려고 보니까 그 추운데 금식하면서 가기는, 그래서 뒷번에 우리가 6일을 하고 마쳤는데요. 그런데 앞에 9일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6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힘들지만 우리 배 목사님도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서 배 목사님 어떻게 견디요? 전 죽는 게 소원인데, 천국에 가는 게 소원인데 이번에 굶어 죽어버릴랍니다. 굶어서 순교하면은 그 우리 배 목사님이 계시는 그 기도원에 엘리야 방에서 한 평 반짜리의 방에 이분이 사세요. 그러면서 거기 원래 기도원의 원장님이 40일 금식하고 눈물을 내가지고 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천국에 가기는 가고 싶은데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그냥 굶어 죽어.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힘든데 견디요? 아니, 저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힘들어도 별 힘들다 소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저는 힘 안 드는 줄 알아요. 목사님은 뭐 쉐임이 돋잖아요. 아니, 저도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걸 이기냐? 그때 내 이웃을요, 북한에요, 요덕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생각해요. 아니, 사람 목숨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렇게 먹을 걸 안 주고요, 고문을 하는데도 잘 안 죽어요. 그래서 저들이 몇 년씩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총 맞아 죽는다든지 뭐 단두대, 그것도 끔찍하지만은 그거는 또 순간만 참으면 되는데 거의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들이 굶는 걸 생각하면요, 그냥 전 하는 게 더 말을 안 해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그래도 그냥 주님 감사.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또 굶는 거잖아, 그죠? 스스로 굶는 거는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침에는 우리는 먹을 것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요번에 목사님이 방을 자꾸 제가 목사님 방에 저를 자게 해주는데요. 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 가지가 감사한 게 있지만, 목사님이 먹을 걸 막 갖다 놓은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음식에 대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진짜 여러분 먹는 음식 하나하나들에 정말 우리의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이 감사함이 없으면요 한 5일씩 10일씩 굶겨야 돼요. 그러고 나면요 죽 한 그릇이 진짜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리고 한 10일쯤 금식하고 나면 죽 한 그릇이요 기도가 길어져요. 한 5분쯤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마음이 좀 높아지고 그냥 어지간한 음식주도요 별로 감사가 안 돼요. 이건 음식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우리 신앙이요 이건 약간씩 문제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고난 가운데 집어여요. 그러지 말고요 그냥 스스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주 이웃의 어려움들을 생각해봐요. 저는 제가 7살 때 전기가 들어오고 그전에는 호롱불 꺾이고 살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시큼해지고 그랬는데요. 이 애국에 지금 가보니까 그런 어려운 나라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저는 세계 여러 곳을 다니고요. 유럽도 가보면요. 8시만 되면 깜깜해져요. 그리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야, 대한민국 돌아오면요. 인천공항도 우와, 진짜 김해만 들어와도요. 우리가 어디 갔다 김해도 우와, 좋다. 와, 깨끗하다. 우리나라 고속도로 가다 화장실 가보고 외국인들 기절하려 그래요. 고속도로 화장실에 비데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날마다 하는 말이 너희들 우리보다 더 잘 살잖아. 우리보다 부자 나라 너희들 방위비 좀 더 내놔. 물론 우리가 참 저들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고마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감사를 잃어버린 게 병든 거예요. 지금 미국 이렇게 가는데요. 14시간을 타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이 선교제 가고 이러면 막 이 송곳을 갖고 허벅지를 콱 찌르는 같은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 주님이 채찍에 맞고 창에 찌를 때 얼마나 아팠겠노. 그러나 나는 뭐 그 좀 꼭 참지 못할 만큼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송곳가 찌르는 것 같은 게 좀 나고 그래서 너무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병명이 뭐라 그래요? 이코노믹 증후군이래요. 비즈니스석을 타고 좀 다니면은 이게 다리를 뻗고 가네. 이코노미 딱 그 좁은데 딱 들어가고 열몇 시간씩 그래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죠? 저 아프리카도 가면은 뭐 한 두 번, 세 번씩 가르다고 하는데 그 좁은데 그래 있으니까 피가 안 통해서 그래가지고 혈액순환제를 주면서 그 비행기 탈 때는 이걸 꼭 먹고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미국 가는데 14시간 걸린다니까 우리 친구가 니 또 죽었다. 이번에도 니요. 아, 그런데 타고 가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한 번만 타도 뭐 인천공항 같은 데서 미국까지 논스톱으로 바로 들어가잖아, 그죠? 그런데요, 100년, 130년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들 들어올 때요, 6개월씩 걸렸어요. 자기들 그 미국 항구에서 일본 시모노세키로 들어오는데 태평양을 건넜어요. 4개월씩 걸려서 그들이 준비하고 타고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런 배 타보셨어요? 그리고 배멀미 한번 해봤어요? 이 속에 있는 거 싹 다 나올 때까지 죽겠어, 그죠? 그러고는 다 토하고는 완전히 배 밑바닥에 그냥 딱 쓰러져 이 배멀미 하는 사람. 그런데 그들이 건너올 때 한두 번씩은요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이들이. 살지 죽을지를 모르는. 그러고 시모노세키 와서 좀 정신 좀 차려가 좀 앉아
몸이 좀 회복되면 거기서 대한해협을 건너서 일본, 참 우리나라 그 부산에 외관이라고 있어서 초량에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좀 자기들 몸을 회복해서 이 서해로 해서 쭉 가면서 그래서 이 전라도가 복음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서해로 쭉 가면서 이들이 중간중간에 쉬면서 복음을 다 받아서 전하고요. 제물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그들은 그때 당시에요. 단기 선교라는 게 없었어요. 요즘 우리는 선교사가 안 오고 그래도 단기로 일주일, 이주일씩 가서 막 물건도 갖다 주고 또 가서 도와주고 또 돌아오고 그러잖아. 아니 그들아 오는데 6개월 가는데 6개월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해요? 와서 죽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하러 다니는데 이제 우리는 세계 요즘은 그래도 어느 나라를 가도요. 이디오피아 정말 못 살잖아 그죠? 그런데도 가면 호텔이 다 있어요. 그래도 음식이 그래도 먹을만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들이 왔어요. 음식이요. 그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호텔이 어디 있어요? 103년에 뭐 있어요? 주막. 요즘 TV에 좀 멋있게 나와 있어서 그렇죠. 주막에 가서 음식 시킬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국밥이에요. 근데 우리는 국밥 뭐 뜯거나 캔자다 근데 그들이 스테이크 먹고 그러다 그 물에 멀그마이 마르가 밥 한 덩어리를 여주는데 이게 무슨 밥인지 하여튼 그것밖에 왜 선택권이 없어요. 시킬 메뉴가 없어요. 그리고 방 개인 방 없어요. 주막에 그냥 단체로 들어가야 돼 그죠? 들어가면요 영감님 몇 분들이 기다란 담뱃대 있잖아요. 그걸 밖에 나가서 피워 안에서 피우세요. 옛날에 할아버지들 다 집안에서 피우잖아 그죠? 안에서 몇 사람이 굴뚝에 이 연기를 여름 제가 얼마 전에 그 카자흐스탄에 가서 택시를 탔는데요. 아, 이 기사가 담배를 피는 거예요. 와, 진짜 내 안에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씨. 내가 돈 주고 타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사 보고 저거 좀 끄라 그러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들은 다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 그 끄라 그러면 기분 진짜 나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 내리고요. 그거 추운데 우리나라 기사들 담배 피면은 근데 옛날에도 우리나라 기사들 담배 피웠어요. 알아요? 진짜 제가 처음에 한 25년 전에 이 중국 가니까요. 와, 이 기사들 담배 계속 피고 차 안에서 그냥 침 탯탯 뱉고 진짜 더러워서 화장실 갔는데요. 화장실이 이게 그게 없어. 그냥 옆에 칸막이도 없고 쭉 그냥 돼 있는데 구멍만 한 개씩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큰 걸로 근데 기다리는 사람이 그 앞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칸막이도 없고 와 진짜 근데 어떤 시골에 화장실을 갔더만 남자 여자 같이 서는 거예요. 칸막이도 없는데 우리는 그리하면 지금 충격이죠 그죠? 솔직히 일본 사람들요 우리나라 와서 지금은 우리나라 거의 수세식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 변소 통시 그러면서 그냥 똥이 턱 내려가 첨벅하는 데 있잖아요. 이거 이 사람들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그걸 수세식 화장실을 쓰다가 이런 푸세식 화장실 그거 밑에 막 그 구더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거기 산 적이 우리가 얼마 전에 거기서 근데 이 선교사들이 와가지고요. 그 할아버지들이 그 담배대 가지고 막 그 안에 밤새도록 그 연기 피우는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창호지에 구멍을 뚫어놓고 코를 대어 가지고 숨을 쉬고 하루 종일 쉬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는 그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준 것은 우리가 그것을 선교하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걸 나 혼자 먹고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육은 그러나 이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은 영이
우리 실체라 그래서 그죠? 영이 진짜 나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영의 양식을 줘야 돼요. 제발 좀 영의 양식을 주세요. 그래야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작은 소리를 엎조리고 묵상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육도 우리가 요즘 잘 사니까 좋은 거 먹으니까 그죠. 뭐 80일이 돼도 청춘같이 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년 할례식을 하는데요, 90된 이 목사님이 나와서 득담을 하시면서 너 60? 야 너희들 어린애야 어린애, 70 청춘이야, 80 웃기지 마, 한참 일할 수 있어. 근데 90되는 분이 나와서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진짜.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산에 기도하러요, 86세 된 할아버지 목사님이 올라오세요. 와, 이 할아버지 목사님 얼마나 그 올라와서 뭐 덥다고 막 그때는 추운데도 능력이 있고 막 일을 하시고 그러세요. 그 사모님 우리 이제 같이 오셨는데, 아이고 목사님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86세 이하 된 사람들은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 올라오셔서 비가 와도 그분은 올라오세요. 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육이 먹을 수 있으니까 육이 그만큼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도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면 먹여줘야 돼요. 아멘. 정말 굶기지 마세요. 육은 금식하라 그러면 솔직히 안 하고 싶잖아, 그죠? 영 제발 좀 금식시키지 마세요. 근데 보면 2, 3일씩 금식시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 마세요. 한 끼도 금식시키지 마세요. 아멘. 자, 우리 영도 금식시키지 맙시다. 옆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영을 금식시키지 않냐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묵상하면요, 여러분 충만하게 살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요, 이 수십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걸 뭐 아침에 계속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또 시간이 좀 되면 또 다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지었다는 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놓고 이 천사들까지 창조해놓고 이 천사 하늘에 많은 천사들이 있지만은 세 천사장이 나와요. 하나는 가브리엘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 다니엘에게도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그리고 루시퍼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미가엘이라는 군대장과 전쟁하는 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찬양대들 어제 저녁에도 뭐 하면서 막 찬양, 진짜 이게 너무 신나잖아, 그죠? 야, 저는 그런 은사들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찬양한다 보면 야 진짜. 그런데요, 이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자기를 찬양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미카엘을 통해서. 그러고는 하나님이 또 다른 천사를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지은 목적 중에 하나가요. 그런데 천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아들, 딸로 지었어요. 할렐루야. 신분이 달라요. 원래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자, 집에 아들
이 상속자가 높아요, 종들이 높아요.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래 놓으니까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된 거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서, 그죠?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준 거야. 그래서요, 이제는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자라는 거야.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천사가 뭐 날개를 가지고 한번 나타나면 이분 우와 그놈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또 그놈들 그러면 그들도 기분 별로 안 좋으니까 그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들의 지은 목적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이제 천사를 다스릴 거야. 하늘 아래 가서만 천사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사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섬기는 천사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걸 앉아 사람들이 깨달고 수호천사라 그렇게도 표현을 쓰는데, 우리를 섬기는 천사 하나라 그러지 않고요, 천사들이라 그래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나면요, 천사가 한 명씩은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가 있어요. 그럼 그 천사가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은 그 천사가 그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섬기는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금 쟁반에 받아서 향년이 돼 하늘로 올라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처럼 나와서 아침에 기도하면은 여러분을 섬기는 천사들이 신났어요. 이 금대접 받아가지고 착하게 올라가서 우리 주인님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기도하던데요. 그럼 주님 다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안 나오고 집에 지금 자는 분들 있잖아요. 그 천사들이 올라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인님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던데요. 빈정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응답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어요. 아이고 또 왜 새벽에 나오라 그러노? 또 지난달에도 부흥했는데 이번 달에 또 왜 부흥해라노? 아이고 진짜 이게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요. 여러분 그 천사 빈쟁반 가지고 올라가게 하지 마세요. 가득 가지고요, 그 금쟁반에 가득 차야 응답이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를요 적당히 하면 안 돼요. 그 금쟁반에 가득 찰 정도로 해야 돼요. 자,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그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 분향단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향이 성소에 가득해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열려요. 그 금향로에 향이 가득해야 돼.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기도의 분량이 너무 작아요. 왜 사막에 비가 안 오냐면요, 올라가는 수증기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그런데 우리는 여기 비가 오는 게 수증기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 가득 차면은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가 그래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꼭 이제 직장에 또 가야 되고 이러면요, 자연스럽게 가세요. 괜찮아요. 이 저 목사님 빨리 안 마치나, 저를 마치는 시간에 맞추지 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렇다고 계속 할 건 아니니까. 자, 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다는 거야.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로 지었다는 게요, 이게 자녀하고 종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요 아들이고 딸이에요. 여러분 그건 조금만 묵상하면요 하늘이 열려요. 세상이 바뀌어요. 정주영 씨 아들, 딸들은요 정주영 씨 아들, 딸들답게 살아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 이름에 합당한 것을 가서 구해요. 정주영 씨 아들, 딸들이요 아버지 저 아파트 한 채만 주셨으면 참 감사해요. 그런 거 안 구해요. 그죠? 그룹을 한 개씩 달라 그래 그죠요. 현대 자동차 그룹, 현대 중공업 그룹, 뭐 현대 상선, 현대 아산. 자기 아버지가 정주영 씨라는 것만 알아도 그죠. 구하는 단위가 달라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정 씨의 아들들은 딸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맞기는 말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름에 좀 합당한 걸 구하세요. 자꾸 먹고 마시고 입을 거나 구하지 말고 야 이놈아 네 내 자식 맞나 그래. 하나님이요 좀 열방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이름에 좀 합당한 걸 구하세요. 다시 옆 사람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를요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제 아버님 살아계시는데요 뭐 아버지, 아버님 그러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2시간씩 잠에 성경을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 성경을 읽다가 새벽 2시가 됐는데 로마서 8장 15절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에서 그동안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잖아요. 내 진짜 영의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아빠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 그 이산 가족들 막 그 만났을 때 끌어안고 우는 거 있죠. 그게 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영의 그 불러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를 아빠, 엄마 그 영의 부르짖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새벽 2시 돼서 그때 자취방은 뭐 옆에 자취방 또 붙어있잖아요. 새벽 2시 돼서 아빠 그러면 옆방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장을 내려놓고 교회당으로 뛰어갔어요. 한 10분쯤 내려가면 저희 성령장 아무도 없는 거예요. 새벽 2시 됐어요. 가서 교회당에 가서 손을 들고 아빠 새벽 5시 근사님들이 새벽기도 올 때까지요 제가 2시간 2시간 반을요 아무 소리 아빠를 한번 불러 와, 내 영에 부르짖죠. 할렐루야. 그 아빠라는 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동안 나는 진짜 고아처럼 산 거예요. 물론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지만은 그런데 진짜 나를 지었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영의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아빠. 요즘도 저는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요 이제 새벽이 되면 제가 가정마다 아버지 하고 아버지 저 북한에 2,500만이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죽어가는데 아버지 아버지 형상대로 지었지 않습니까? 저들을 저 땅을 지으신 분이 아버지 아니십니까? 저 백성
김일성이 백수입니까? 김정은이 백수입니까? 아버지 백성 아닙니까? 저들을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보혈이 헛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서 저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야, 아버지야. 예, 우리 안에 다 나오는 여러분 자녀가 그곳에 고통 당하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죠? 아멘. 예,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그 부르자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주님 버림당하느냐 하냐고 이 자기 형상대로든 자기 아들 딸들이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요 주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야 이 백성을 어떻게 버리겠나이까? 나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아버지야 하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의 깊은 부르짖음에 들어갈 때 그런 부르짖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고아처럼 수밖에 없고 진짜 의지할 데 없고 우리가 진짜 사람들 찾아가서 도움 구하는데 한계가 있잖아, 그죠? 진짜 사람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배신감밖에 안 들어요. 처음에 한 번 찾아갈 때는 받아줄지 모르지만은요 두세 번 가면요 전화도 안 받달라 그래요. 이 사람은 나중에는요 친정엄마도 그래요. 잘 사는 딸이 뭐 사가지고 오면 좋은데요 못 사는 딸이 자꾸 전화하면요 네가 알아서 해라 앉아 난 모르겠다 힌트 싫어요 육신이 뭐 근데 우리 영의 아버지는요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어 그죠? 언제든지 와서 구해도요 한 번도 난 네 모른다고 한 적 없어요. 전 우리 교회 거린들이 많이 와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친구 왔는데요. 그래 가보면 그래 아예 이 자가 친구하자 그래 놓으니까 이 거린들이 와갖고요. 우리 성도 어이 친구야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저보고 어이 그런 소리 안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들 와가지고요 목사님이 그러자 어이 친구야 그러고 하여튼 재밌어요. 근데 한번 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도 그린으로 사는데 나도 그린으로 산다고. 목사가 양호이 그린으로 당신은 나한테 와서 구하는데 내가 앞에 가르치면서 나는 저분에게 가서 날마다 달라고 그런다고. 당신은 나한테 와서 뭐 3만 원, 5만 원 기껏해야 그 구하는데 나는 저분에게 가서 차도 달라, 집도 달라, 난 저분에게 나라도 달라 하여튼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구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입 밖에 저분한테 당신도 구하라고 저분은 단위가 다르다고 예, 저분께 구하세요. 아멘. 단위가 달라요. 우리가 사람한테 찾아가서는 솔직히 우리가 잠시 조금은 어떤 근데 그 갈증 생겨요. 근데 이분에게는 아무리 가도 짜증내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가도 뭐 왜 그러냐 그러고 다 들어주시잖아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에는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이렇게 돼요. 그 후사란 말이 무슨 말이야? 후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에 여러분 옛날에 그 왕들이 자기 상속자들이 쭉 있는데 누가 후계자 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라는 거예요. 아니, 좀 놀랄 이야기를 하면 좀 놀라세요. 좀 이런 말씀들은 좀 깊이 좀 묵상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대기업의 상속자 후계자만 돼도 그죠?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 후계자가 이재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 요즘 보면은 어지간 나라 대통령들보다 나아요. 이 대접이 완전히. 그리고 자기도 자기 후계자인 줄 알아 그죠? 딱 포함이 달라 그죠? 여러분 삼성그룹의 후계자 알래요?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 알래요? 말은 잘한다. 그런데 좀 그러면 후계자답게 좀 포옹을 잡고 사세요. 아멘. 좀 제가 그래요. 이걸 깨닫고 삼성그룹 100만 개 가져오고 이재용이 한 트럭을 가져와도 저는 안 바꿔줘요. 그런데 삼성그룹에 납품하는 그 사장님 며느리가 전도 주간에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삼성그룹 100만 개다 보니까 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눈에는 육체인 것밖에 안 보이지. 그들 우리 부러워하지 않지만 그죠? 우리도 그들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이 내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이 내 죽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불타버릴 거고 없어질 거예요. 진짜는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진짜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지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진짜 여러분인 줄 알고요. 이 영의 세계를 개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 줄 알아야 돼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이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육만 보고 살지 말고요. 우리 안에 영이 우리 진짜예요. 그리고 이 영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네가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지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시대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하고 내 맹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보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있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랬으니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적어놨는가 싶어 제가 찾아본 거예요. 우리는 기묘자라 모사라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NIV 성경에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원더풀 카운슬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카운슬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문제를 100% 다 들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카운슬러가 된다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여러분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분께 제발 좀 물으세요. 가르쳐 달라 그러세요. 그분께 인도를 구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께 우리가 묻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래서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더 깊이 할 필요도 있고, 이제 내일 아침도 있으니까 이제 이 정도 하고 내일 아침에 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좀 더 이 부분을 나눌 거다. 낮에도 이 창세기에 대해서 좀 더 나눌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자 말씀을 기록,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이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창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어요.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도 여러분하고 나눌 수가 없었는데 내일 좀 더 나눌 수 있으면 우리를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거는 네. 그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다 그랬어요. 이 자녀를 지었다는 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를 상속자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후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을 쫓아 살고 영을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케 하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살고 또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들 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